무모하고 무책임한 좌파 정권에 의해 망상에 빠진 이 좌파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헌정농단 경제입니다. 특히 먹튀 정권, 욜로 정권, 막장 정권이라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부대표,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외신 보도의 내용입니다.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민주당 의원님들 이거 외신 보도 내용입니다. 체크리스트입니까? 정해 선포할까요? 갈까요? 아니요. 원내대표님 발언을 계속해 주세요. 안 하면 정해 선포할게요. 어서 가세요. 가세요. 그냥 계속 가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한초선 의원이 조용히 하세요.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3당 원내대표 나오세요. 싶은 말도 못하는 이런 의회입니까? 좌파 포로 정권이라는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사과하라고 한다고 제가 사과하겠습니까? 원내대표님 조용히 하십시오. 원내대표님 잠깐만 잠깐만. 자 이제 조용해 주세요. 좀 조용해 주세요.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그런 발언 잠깐만. 원내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님 잠깐만 잠깐만. 조금만 냉정해 주십시다. 대한민국 앉아주십시오, 국민이 앉아주십시오.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국회는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국회는 민주주의의 본령이에요. 여기서 처음 시작이고 끝이에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건 공멸의 정치예요. 상생의 정치가 아니에요. 조금씩 다운해요.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함부로 발언한다고 아무 발언이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의장님, 성격 있게, 격조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장님,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나 얘기는 들어줘야 돼요. 참아요. 참아요. 또 참아요.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시는 거예요. 청와대 스피커라는 소리를 듣고 의장도 참았어요. 그런데 그 비슷한 말이 오늘 또 나와요. 나는 의장이 의회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영국 의회처럼 지팡이 하나 가지고 오자 내리면 다 조용해지는 그런 의회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참고 또 참고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게 하루 뚝딱 도깨비병맹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경청해서 듣고 그 속에서 타산지석으로 배울 건 또 배우고 또 그 속에 가장 옳은 소리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스스로 반성하고 들어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이제 조용히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다 귀를 열고 들읍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치적 평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예, 내가 볼 때는 상당한 걸음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우리 정치가 또 그 수준껏 할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세요. 자, 조용하세요. 자, 이제 조용해요. 그리고 마무리 빨리 지세요. 의장님 말씀에 일부는 감사드리면서 의장님 말씀에 또 일부는 역시 민주당 출신 의장님이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연설 계속하겠습니다. 탈원전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 센터로 전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